안 누구 와? 어, 아무나요. 아무나. 마지막 뽀뽀? 마지막 뽀뽀가 언제예요? 오늘,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형수님이랑? 아, 준수랑. 아, 준수랑, 준수랑. 네, 이종혁 씨는 요즘 벽을 뚫는 남자라는 뮤지컬로 매일같이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이종혁, 춤추는 이종혁, 상상해보셨습니까? 새로운 모습이죠. 변신이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뮤지컬이나 연극 쪽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야외 촬영하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하죠? 아니, 사실은 공연이 네. 겨울에 시즌이니까 예. 그때 많이 하게 되고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요. 네. 정말로 그냥 뭐 언제 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들과 2주에 한 번씩 여행을 가겠는가. 예. 그리고 또 놀러 갔던 그런 영상이 남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찍으려면 저는 안 나오거든요. 제가 찍어주니까. 아, 본인이 나와야 돼요. 저는 안 나와요.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 이끌어내기 가능하십니까? 그건 뭐 항상 밥 먹듯이 하는 거라.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한번 혹시 괜찮을까요? 전화 연결? 즉석 전화 연결? 그럴까요? 전화 좀 줄래요? 예. 준수와의 전화 연결. 여보세요? 갑작스러운 전화 미션 성공할까요? 탁수냐? 아빠. 탁수야? 아빠. 준수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준수구나. 뭐해? 아빠. 근데. 어. 깍두기를 만들었어? 응. 깍두기 맛있게 먹으니까 생각하고 싶은 말 없어? 없어. 없지? 그럴 줄 알았어. 준수야. 준수야. 그냥 끊어요. 나 인마 사랑한다고 인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인마! 사랑해. 사랑해. 뭐라고? 아, 했다고. 아, 빨리. 오, 예. 알았어. 사랑해. 끊어. 미션 성공! 근데 아무튼 뭐,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이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진 않네요. 아무래도. 나의 작품 중에 자료화면으로 안 나왔으면 하는 작품, 연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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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로즈라는 SBS 드라마 있었는데. 이다희 씨가 있던? 예, 예. 뭐, 이렇게 위협하는데. 그 현장에 그냥 그 칼이 있는데 돈가스 칼인 거예요. 칼보다 내 눈이 더 무서워. 저희는 찾아냅니다. 칼 버려! 조용히! 이게 바로 돈가스 칼! 소스는 닦아냈죠? 카스테라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그럼요. 아, 왜 엇박자로 대답하시죠? 아내분은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럼요. 요새도 엇박자로 대답하시죠? 아내분 생일이 며칠 안 남았네요. 생일 선물 혹시? 생일 선물이요? 예. 글쎄요, 뭐 좋은 거를 해줘야겠죠. 우리 아내분께서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뭘 기대하시길 바래? 이상? 어, 남의 가정사에 뭐 기대를 해. 기대하세요! 기대해, 왜? 추운 겨울 따뜻한 웃음으로 만난 이종혁 씨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식하지 않은 당당한 아이. 아, 네, 우리 아빠 방구끼다가 똥 쌌다요. 어휴, 아빠를 폭로하는 거침없는 아이. 태경아, 어떤 노래 좋아해? 안 좋아해. 이만하면 안 돼. 예상하지 못한 눈물을 쏟는 불현의 아이. 보셨죠? 2013년 예능엔 어디로 튈지 모른 순수한 매력을 가진 이 귀염둥이들이 대세였는데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아이들까지 탄생시키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예능계를 장악한 키즈 예능 지금 만나보시죠. 아 이뻐. TV만 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들. 최근 키즈 예능 중에서도 육아 예능이 대세로 떠왔는데요. 그중 아빠의 좌충돌 육아기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엄마 없는 48시간 동안 아이들 돌보는 생활 밀착형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안에서 나가자. 아이들의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에 첫 해부터 화제 만발. 스타인 아빠보다 아이들이 시청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저도 이렇게까지 우리 딸이 뭐 한국 여러분 너무 사랑해주는까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기회 또 한국말 배우면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보